네 번째 교통물류 수단이 니트입니다. KLMN 그죠? 네 번째 니트. 요것은 이제 kit on air 그러니까 항공이에요. 항공 쪽이고 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드론을 이용한 방식이고 두 번째는 픽스드 윙. 픽스드 윙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러한 항공기가 되죠. 그래요? 에어플레인. Aviation이라고 할까요? Aviation Logistics 하면은 여기 되겠죠. 항공물류입니다. 요거 항공물류인데 여기에 이제 픽스드 윙을 이용한 항공물류와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 드론이 상당히 이게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뷰라고 해야 되나요? 뷰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들어와서 촬영하거나 그죠? 혹은 이제 소방서, 파이어 스테이션 같은 데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있고 근데 택배 쪽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택배 쪽은 딱히 유용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니까 물건을 들어 나르다가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한 용도 혹은 산불 감시, 그죠? 서베이, 마운틴, 파이어. 그죠? 산불 감시라든가 혹은 CCTV 역할 혹은 경찰에 의한 어떤 현장 촬영 이런 용도로 드론이 적합하고 그래서 이 드론을 이용한 당연히 또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드론을 운용하는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율 항공 그러니까 자율 비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율 비행 메커니즘은 여기 대학원 세 번째 과목 국가 항공 물류 체계하고 요 기트에 있는 요 페이지 기트에 들어오시면은 링크돼 있는 페이지 따라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어요. 글로벌 어토노머스 에비에이션 로지스틱스 아키텍처를 해서 이렇게 글로서도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강의 영상으로도 물론 올려두었습니다. 강의 영상은 여기 있죠. 대학원 03 국가항공물류체계 다섯 개 올라가 있어요. 요걸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요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미 설명을 다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utonomous 참고하면은 autonomous aviation입니다. aviation using machine learning and openness가 되죠. 요렇게 해서 기존의 자율 비행 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기존의 자율 비행 체제 머신 러닝 방식과 요거는 플라잉 어토노머스 플라잉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탠퍼드 대학의 그분이 앤드류 응 교수죠. 앤드류 응 교수 앤드류 NG입니다. NG 앤드류 응 교수의 헬리콥터 이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테스트한 것이 스탠퍼드 대학 마크죠.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뭐 10년 훨씬 훨씬 지났죠. 이 헬리콥터 모형 헬리콥터이죠. 모형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자율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current autonomous flying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ich focus on self flying 혹은 stand alone이라고 해야 되겠네. Stand alone flying 그 단독적으로 자율적 비행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OP의 그것 그렇죠? Autonomous Flying, Flying이라고 할까요? AF라고 그렇게 Autonomous Flying, AF of OP is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니까 어떤 이 AF는 단독보다는 on social 그러니까 집단 혹은 그룹 Group Flying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봤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드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표현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 하나가 이렇게 제어를 하면 다 돼요. 한 대의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통신만 하고. 그런데 이 드론들 각각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드론들이다. 이 드론들 각각의 조종하는 컴퓨터가 다르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죠. 그 제시한 것이 이 문서입니다. 문서이고 그걸 설명한 내용이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테스트하는 것이 이번 이 비즈니스 플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비즈니스 플랜 오픈킷이죠. 오픈킷 이거는 어디서 초점되고 있나요? 이거는 이죠. 그 테스트 오버 요 녀석 AF입니다. 그죠? AF 실제 요 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테스트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시장도 엄청나요. 일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입증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 드론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군대도 이제 공군 같은 경우 이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게 될 겁니다. 그거는 거의 뭐 확실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예제가 픽스드 윙인데 이것은 뭐냐니까 이거예요. 요 항공물류인데 항공물류 같은 경우는 물건만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율비행, 그 조종사 없이 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 없는 항공수송, 물류수송을 위한 비행계획. 그 공항도 마찬가지 따로 써야 되겠죠. 사람이 쓰는 공항이 될도록 물류를 위한 공항. 지금은 이제 공항이 사람이 쓴 사람과 물류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두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항 계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ndependent, a separate airport, unmanned airplane, manned airplane, lanes, logistics. 그래서 테스트하기에 제일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어디냐니까 알뜨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와보신 분들은 이게 예전에 일본 군들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전쟁용으로 만들어뒀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화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납고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모형 비행기도 있고 그래요. 가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3 때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인데 어쨌거나 이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무인 비행기, 그죠? 물론 처음부터 큰 비행기를 무인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모형 비행기도 요즘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라인인데 에어플레인 이걸 스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장난감 같은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미니젯 에어플레인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조종해서 착륙하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장난감 치고는 진짜 크죠. 이거 뭐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잠시 볼까요? 왜? 아니 그래. 정말 이 장난감 치고는 상당히 고가의 장난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장난감들입니다.
정말 미국에서나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장난감이고 여러 가지 회로도도 있고 한데, 근데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뜨는 걸 안 보는 볼까요? 회로도하고 쭉 다 있잖아요. 이런 이제 디자인들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는가 보다. 뭐 하여튼 이게 모형 장난감 비행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장난감 비행기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크긴 합니다. 근데 오토노머스 헬리콥터고, 방금 그게 어디 갔나요? 제가 닫아버렸나 보군요. 이 녀석이잖아요. 미니젯 에어라인입니다. 미니젯 에어라인. 미니 젯 에어라인. 에어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에어플레인이죠. 에어플레인. 그 지금 이 프로젝터에서 생각하는 바가 이 알뜨르 비행장 지금은 비워지고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뭐 수십 년째 놀고 있습니다. 비행장. 이게 나중에 군대에서 쓸 목적 예비 자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한 70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미니젯 에어플레인의 무인, 그죠? 오토노머스입니다. 오토노머스 테스트하기 딱 좋은 장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테스트가 완성되면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스스로 이착륙이 가능한 기술이 확보가 되면, 그런 다음에 실제로 픽스드 윙을 이용한 물류 그러한, 그러니까 에어포트도 디자인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물류만이라도 자율 비행체로 전환하면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만드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AS9000이라고 그러는데, 요 만드는 품질 기준이 있어요.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로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항공역학. 이것도 이미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미니젯을 조립을 하는 수준, 재료를 구해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수준, 그죠? 자율 비행을 훈련하는 수준, 그게 요 니트입니다. 그죠? 그 두 가지예요. 드론. 요 드론, 요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드론을 이용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인텔이 컴퓨터 한 대로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우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율 비행체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죠. 그러한 기술들을 이미 우리가 다 정리를 해뒀어요.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요걸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드론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 중에서 네 번째 항목, 니트입니다.